빌립보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 산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 성경 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빌립보서 첫 번째 시간으로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빌립보서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인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이 강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오전에는 빌립보서 강의를, 오후에는 지난달에 이루어지지 않았던 에베소서 강의를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전에는 빌립보서 강의, 오후에는 에베소서 강의를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우리가 빌립보서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인지, 빌립보서의 중심 사상이 무엇인지,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이 무엇인지를 대략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에 앞서서 우리가 1절과 2절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상고해왔던 이 옥중서신,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빌립보서를 통해서 끊임없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는지, 그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우리의 사역에서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봅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자, 바울과 디모데는 이미 특히 이 빌립보 교회에서는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이 빌립보 교회야말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었고, 원래 아시아 전도를 계획했던 바울을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그리스도께서 막으시고 이 유럽 지역으로 보내고, 교회가 없던 곳에, 회당이 없던 곳에 이 교회를 설립하게 하시고, 또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놀랍게 경험하면서 이곳에서 말씀 듣기로 작정된 자가 말씀을 듣고 헌신하기로 작정된 자가 헌신하면서 정말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하고 함께 고생하기를 즐거워하면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훌륭한 교회가 설립 되었고, 이 교회의 정말 큰 지도자, 어떻게 요즘 말로 하면 설립자가 바로 이 바울이고, 이곳을 위해서 가장 힘써 일하는 사람이 또 이 디모데였는데,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바울과 디모데라고 얘기합니다. 종으로서 나는 종으로서 주인이 나에게 명령한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래서 이 교회의 중심 일꾼이 된 사람들, 이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 이 교회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먼저 된 사람들에게 편지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누리기를 원하냐면, 2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즉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이 구원의 역사, 성부께서 계획하시고 성직께서 성취하신 이 구원의 역사 안에서 너희들이 은혜와 평강을 누리되길 바란다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들에게 더 넘치도록 원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넘치길 원한다는 거예요. 이 은혜의 평강은 결국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배소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처럼, 모든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풍성히 받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의 역사, 성령께서 너희를 이끄심이 더 풍성하여서 너희들이 은혜의 통로가 되고 평화를 누리면서 평화의 통로가 되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전제가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종되었고 종으로서 하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종의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본문 다지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걸 먼저 좀 끄집어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절대적인 복종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복종입니까? 자, 왜 이 복종이 중요한지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노예는, 종은
주인이 나에게 맡긴 일이 나에겐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우선되는 일이고 이것을 성취하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일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 때 그리스도의 일이 가장 중요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종된 삶의 모습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성령의 은혜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는 하면서도 어떻게 해야지 이번에 세상에서 이것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성취할 수 있을까? 내가 원하는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적당하게 수준을 유지하면서 이 신앙생활도 적당히 어느 정도 선에서 내가 억제하면서 할 수 있을까?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한다면은 어떻게 해야지 되도록이면 예배 적게 드리고 어떻게 해야지 되도록이면 기도 적게 하고 어떻게 하면 적당히 우리가 말씀 멀리하면서 내 적당히 신앙생활하면서 지금 현재 거 유지할 수 있을까? 아니, 오히려 이건 적당히 하면서 세상적인 것은 얼마나 더 크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계획을 짠다면은 그 사람은 종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박유일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노예에게는 주인의 말이 유일하고 절대적인 법이란 거예요. 종은 주인에 대해 아무런 권리도 없어요. 노예는 주인의 절대적인 소유물이요 무조건적인 복종만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바울사도는 주께서 그리스도의 주인으로서 복종을 맹세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의 태도가 무엇이냐면 절대적인 겸손이란 것입니다. 복종이 있을 때, 그분과 나의 관계에 대한 나의 항복이 있을 때, 나의 무릎꿇음이 있을 때 그때 나타나는 것이 겸손이란 거예요. 종이란 자신의 특권이 없고 책임만 있어요. 자신의 권리만 없고 의무만 있어요. 이제부터 육신적으로는 더 나은 신분으로 태어났지만 영적으로는 주요 메시아 앞에 책임과 의무감에 아무것도 없다는 겸손이에요. 왜 이것이 당연할 수밖에 없냐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사도 바울의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봅시다. 그가 태어나면서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요즘 말로 하면은 저 정말 못 사는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아니 뭐 가깝게 우리가 북한에 태어나지 않고 남한에 태어났다는 거 대한민국 땅에 태어났다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받은 놀라운 은혜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날 수 있었던 것, 그가 헬라 교육을 충분히 받고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에 와서 히브리 교육을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이거 물론 그 가족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그도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것은 내가 열심히 해서 얻은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현대에 정말 선진국에서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이런 생각 안 해서 네가 열심히 안 해서 못하는 거야 라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알고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없었더라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우리에게 없었더라면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우리에게 없었더라면 나는 이것을 얻을 수 있는 은혜 안에서 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하나님이 우리 가문을 위해서 준비하신 가문을 통해서 준비하심이 우리 나라를 통해서 준비하심이 이 세상 역사를 통해서 준비하심이 내가 현재의 나를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처음에는 잘나서 열심히 해서 노력해서 얻은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값없이 주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 특권이 없어요. 우리의 권세가 없고 우리의 경건이 없어요. 오히려 이 은혜를 받아서 이 은혜를 잘 전할 책임만 있어요. 이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무조건적인 겸손이에요. 참된 겸손이에요.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저도 제 아들한테 끊임없이 얘기하고 고백하고 싶은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목회자가 아니었고 저희 아버지가 평생을 목회하면서 강해집을 쓰는데 연속 강해를 하면서 정말 한 주도 쉬지 않고 이 말씀을 위해서 노력하는 이 노력이 없었더라면 제가 이렇게 말씀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위치에 절대로 설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 가문을
특히 나를 축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무슨 책임만 있냐면 이 말씀을 잘 전할 책임만 있다는 거예요. 제 자녀에게 이 말씀을 잘 전하고 내 제자들이 이 말씀을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할 책임만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왜? 내가 은혜를 잘 쓰는 것이고 잘 전달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부터는 육적으로 더 나은 신분으로 태어났지만 영적으로는 주여 메시아 앞에 책임과 의문과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겸손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인 충성을 한다는 것입니다. 복종, 겸손, 충성은 사실 하나예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사는 게 기뻐요. 이렇게 살 수 있는 게 놀라워요. 그래서 자신에 대한 예우나 성공감이 없습니다. 오직 주만 영광 받으시면 만족하고 성공한 것으로 우리가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 일 후에 일하는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만 이익이 있으면 성공이요. 내가 좋아하는 것은 계산에 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너무나 놀라운 거는 뭐냐면 내가 종으로 살고 겸손함으로 살고 빚진 자로 살고 그렇게 살지 못해서 또 실패하고 또 낙심하고 또 괴로워하고 스스로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구나라는 다시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사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주세요. 우리가 칭찬받게 하세요. 그래서 아래 설명을 보면 종도 종 나름이라는 거예요. 정욕의 종도 있고 도둑의 놈의 종도 있고 정치인의 종도 있고 세상 사람 모두가 어디 가서 종로를 타고 있어요. 그거 당연히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자신은 절대자여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영예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들이 하나님의 종의 칭호를 받았어요. 모세가 그랬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랬고 욥이 그랬고 이사야 등이 그랬어요. 특히 우리가 요셉과 다니엘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됐던 건 무엇입니까? 요셉과 다니엘은 세상에서 높아질 수 있는 최상단에 오른 사람이에요. 왕이 되면 왕족이 아닌 이상에는 가장 존귀한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에요. 왕이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를 드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어땠을 때 그랬냐는 거예요. 그들이 그들 왕들 앞에 권세자들 앞에 무엇으로 섰을 때냐는 거예요. 그들은 왕들 앞에 권세자들 앞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사람으로 그들 앞에 섰을 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이니까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전하는 사람이니까 높였다는 거예요. 이 원리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영광받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영광받기를 원하세요? 영광받기를 원해서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길이 무슨 길인지 우리 한번 자세히 따져보자고요. 정욕의 종으로서 영광받기를 원해요? 정말 법은 안 어겼어 얘기하는 이런 막대먹은 얘기 하나님 앞에 분명히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입술 안에서 내가 세상 법으로는 죄가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그리고 실제로 정말 착취를 하고 착복을 하고 사람들이 일하다 죽게 만들면서도 한 푼 부끄러움도 여기지 않는 그런 종이 되고 싶어요? 정치인의 종이 되어서 영광받고 싶어요?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종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참된 영광, 변하지 않는 영광, 영원한 영광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보다 먼저 목회자가 되셨던 저희 아버지의 제자분들 중에 저보다 먼저 목회자가 되시면서 제가 청소년 때 저를 가르쳤던 많은 전사님, 목사님들이 제가 정말 청소년 때 가장 많이 했던 얘기가 그거예요. 야, 아버지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종된 삶을 사모하지 못하겠냐? 이것이 얼마나 기쁘고 이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데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데 사실 그때는 그것이 이해가 안 됐어요. 거치는 것이 너무 많고 미련해 보이는 것이 너무나 많았어요.
근데 복음의 은혜 앞에 깊이 빠지게 되면은 사실 가장 안전하고 가장 감사한 것이 어떻게 되면 목회자로 사는 삶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나 여러분들의 자녀 모두가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진 않아요. 왜? 하나님은 각자 사람을 향한 그의 놀라우신 계획이 있고 그 놀라운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때로는 저와 같은 사람을, 우리 가문 같은 사람을, 우리 교회 같은 곳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각자 여러분들이 가시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가장 좋은데 그 일을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충만함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가 편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계속 권면하는 거예요. 복음의 지혜와 지식의 총명함에, 풍성함에 함께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누리냐면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자 가지고 있는 소망, 우리 각자가 자녀들을 향하여 가져야 되는 소망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영광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있을 때, 그리고 이 기도의 성취를 우리가 볼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사람들이 되고, 가장 큰 은혜와 평강을 맛보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의 일꾼 되라, 그의 종 되라, 그의 백성 되라, 그의 자녀 되라. 이 말씀을 우리만 누리지 말고 우리 자녀들이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함께 노력하여 사랑의 수고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김을 멈추지 않는 우리 승리하는 산 가족 여러분들, 강성 성경 연구원 여러분들에게 기도합니다. 자, 이제 빌립보서의 중심 사상을, 서론적인 내용을 하나씩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옥중서신입니다. 우리가 올해에는 이 옥중서신을 순서대로 살펴봤습니다. 빌립보서의 주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기쁨입니다. 오늘부터 상고할 빌립보서의 배경이 되는 빌립보 교회는 주 50년경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시 세워진 교회예요. 바울 사나는 드로아에서 마케도니아로 가라는 환상을 받았고 아시아 전도를 단념하고 에게를 건너 빌립보 관문인 네아폴리에 도착하여 로마의 공도를 따라 빌립보에 도착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도착하여 전도를 시작하는 날은 그리스도의 교회가 유럽에 건너간 최초의 날이에요. 이러한 빌립보 교회의 선교의 역사적인 의미는 지금까지 바울의 전도 지역이 아시아였으나 성령의 역사와 지시로 유럽으로 가게 되었다는 것에서 굉장히 놀라운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서양 중심의 기독교 시작점이 되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동양을 버리심이 아니요 구속사역의 순서가 서양으로 선행되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의 각 장의 중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장에서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2장에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지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4장에는 그리스도의 평강을 가지라고 권면합니다. 자, 여기서 잘 보십시오. 복음은 이미 우리가 받은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웠어요. 우리는 항상 이것에 집중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고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이것은 우리를 어디로 이끄냐면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삶,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뜻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을 우리에게 살수 있도록 해줘요. 그래서 우리에게 더욱더 무엇을 풍요롭게 하냐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지혜와 지식의 풍요로움을 가지게 되고 그 풍요로움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에게 평강을 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승리를 누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는 흔들리지 않아요. 이것을 우리가 앞으로 하나씩 하나씩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빌립보서를 통해서 나타난 바울의 생애의 목표를 우리가 잠깐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을 보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고 하였다라고 얘기하면서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1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였다 하면서
이 부활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빌립보서 3장 14절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노라라고 하면서 이 그리스도의 존귀하심,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내가 이 세상을 사는 삶의 이유라는 거예요. 이것을 전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21절에서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때로는 로마인으로 살고 때로는 이스라엘 사람으로 살고 때로는 또는 그리스인으로 살고 여러 문명에서 여러 이름을 가지고 살지만 사실은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건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 오신 날 우리의 낮은 몸이 영광의 형체와 같이 변화되게 하리라고 소망을 주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고 4장 11절에서 13절에서는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확신과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승리의 역사가 항상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의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빌립보서의 주제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을 당하나 기쁘다는 거예요. 지금 오게 있으나 기쁘다는 거예요. 왜? 이곳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의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기쁨이 투옥의 시련이나 고통, 원수들의 적대 행위 등 그 어떤 것으로도 소멸시킬 수 없는 주 안에서 주시는 참된 기쁨이고 영광스러운 기쁨이고 놀라운 넘치는 기쁨이고 영원한 기쁨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바울은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기쁨을 소유했기에 짧은 서신 가운데 기쁨이라는 단어를 16번이나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의 삶은 기쁨과 감사로 가득 차 있어요. 빌립보서는 이 감사 주제로 이 감사를 주제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요즘에는 이 찬양을 아는 아이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너는 왜 항상 웃니 슬퍼도 눈물 나도 남들은 모를 거야 왠지 좋아 정말 좋아 무엇이 그리 좋은지 나도 알게다오 너와 나 만나려고 주 예수님 오셨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 되었고 그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었고 그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되었고 우리가 영원히 그와 함께 할 수 있다는 이 기쁨에서 우리를 제거할 자가 없다라는 로마서 8장 말씀의 선언,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빌립보서의 중심 주제는 복음 안에서의 교제라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말도 빌립보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바울은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알려지기만 한다며 원수 심지어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오히려 기뻐할 것이라고 했어요. 내가 안으로 밖으로 엄청난 환난을 당해도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고 복음이 확장되는 거라면 기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자신과 함께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할 것을 호소하였고 그리고 복음 안에서 교제라는 말이 빈번히 나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장 5절, 7절, 2장 1절, 3장 10절, 4장 14절, 15절입니다. 같은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함으로 교회가 신앙의 공동체라는 걸 보여주고 체험함으로 성도 교회는 재산을 공유함에 앞서 믿음의 공유를 먼저 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빌립보서는 그리스도의 역동적인 삶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겸손, 신앙의 목표를 향한 전진, 염려하지 말 것,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을 소유할 것 등이 우리가 앞으로 확인하게 될 내용입니다. 이번 주 우리가 같이 기도해드릴 기도의 제목은 우리가 자녀, 제자들을 통해 참된 기쁨의 제목과 감사의 제목을 갖게 하심을 감사하며 항상 기도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자녀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 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복음의 이 놀라운 지혜를 소유하는 것,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는 것,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을 때 우리는 너무나 기쁜 거거든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지키며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게 해주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맡기신 영혼을 위하여 수고하며 잘 양육하게 해주도록 기도하는 우리 승리하는 산 가족 여러분들, 강성 성경 연구원 여러분들이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